폐인성 관절염은 관절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로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발생합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연골 밑에 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 관절이 파괴되어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이 매끄럽지 못하고 변형도 생깁니다. 폐인성 관절염은 나이든 사람이나 운동을 많이 한 사람, 특정 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나 과격한 운동을 오랫동안 즐기는 등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기혈이나 기타 생리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체질이 허약한 사람에게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주로 5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며 45세 이전에는 남성 환자와 55세 이후에는 여성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30, 40대 환자가 부쩍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비만인구의 특징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비만한 사람에게는 퇴행성 관절염이 정상인보다 2, 3배 많이 발생하기 쉽습니다.